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6,000원 주고 산 소민형 두 아이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요 아이 3,000원, 요 아이 3,000원인데 저렴해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. 사실 이름을 몰라요. 근데 이 아이는 제 친구랑 닮아가지고 버릴 생각이나 뭐 판매할 생각은 없고 소장용이 될 것 같고요. 3,000원인데 옷도 입혀져 있었어요. 근데 바지는 없고 니트 옷만. 근데 니트 옷은 다른 인형을 줬고요. 옷이 부족해서. 그리고 이 아이는 중국풍을 입히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이빨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되게 귀여운 남자 인형인 것 같은데. 그리고 머리 장식도 되게 디테일해요. 머리 막 무협 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인형 이름 아시면 알려주시고 원가도 알려주시면 좋고요. 뒷머리도 코튼캔디인가? 그런 아이처럼 맞나? 코튼캔디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네. 맨날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크림캔디였나? 코튼캔디가 아니라 캔디크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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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가? 아닌가? 어쨌든 비슷한 인형 원래 이렇게 막 머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좋아했거든요, 제가. 얘도 이런 스타일이라 뒷머리도 손으로 접혀있어 독특해가지고 되게 좋아요. 다리도 단단하고 20cm인 것 같고요. 이 아이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. 눈 디자인도 보시면 별이 박혀있어. 근데 눈도 약간 올라가든 내려가 있기도 하고. 그리고요. 이 아이도 같이 데리고 온 아이인데 3,000원이고 똑같이 팔 쪽에 이상한 자수가 있어. 무협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. 얘도 있는데 약간 남자, 여자 느낌인데 눈 남자 같아요. 눈썹이 좀 더 짙고 그런 거 보니까 여자같이 생긴 남자인 것 같고요. 똑같이 안에 꽃가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아이는 판매하거나 할 생각은 있어요. 뭐 분양을 하든 입양을 하든, 입양이 아니라 분양이거든. 판매를 하든 뭐 양도를 하든 구매할 건지 판매할 생각이 있습니다. 이 아이 팔면 인형을 사고 싶고 그래요. 얘도 니트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 인형으로 접어줬어요. 세트로 이 아이들 두 마리? 두 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둘 다 무속성이겠죠? 속성일 수도 있어. 네, 아마 무속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인형 리뷰를 했고요. 다른 인형도 옷이 생기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영상이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어. 두 채 가지고는 영상이 길게 뽑긴 어려운 것 같아. 아니 뭔지 모르겠어. 뽑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래나?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콜라도 많이 남았어. 배고프다. 밥 많이 먹어. 요새 많이 먹는 것 같아. 얼굴이라도 한번 보실래요? 귀엽죠? 근데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이 머리가 좀 독특하긴 해요. 꽁지 머리처럼 되어 있는 게. 앞머리도 그렇고. 어쨌든 깐머리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